아, 근데 농사 진짜 못 졌죠. 살아남은 애들이 없어. 살아남은 애들이. 벌레 엄청 많아 지금. 여기 보세요. 여기. 벌레들이 다 배추 먹은 거거든요, 이거. 으아, 또 있어. 아 씨. 깜짝이야. 벌레 무서워하시면서 농사 벌레. 막 이래야 되나? 네, 오늘은 경기도의 도시 텃밭에 왔습니다. 도시 농부를 만날 거거든요. 누구냐면은요. 바로 접니다. 아, 다시 할까? 저희 집 근처에서 텃밭을 하고 있어요. 4월부터요.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물을 좀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아,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거의 뭐 한 보름 가까이를 못 왔어요.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. 저희 밭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보실까요? 아, 근데 너무 초보라 제가. 어, 그래도 좀 괜찮네요. 저희 밭이에요. 여기. 여기입니다. 아, 요거는 요건 제 밭이 아니에요. 여기부터가 저희 텃밭입니다. 이렇게 한 줄. 아, 너무 없어서. 아, 너무 휑해가지고 소개드리가 그런데요. 여기에 무. 어, 무 되게 많이 자랐죠. 여기 대파. 한창 대파가 금파라고 할 때 심었는데 팥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. 이것도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. 여기가 배추입니다. 오, 이거 엄청 자랐다. 오. 다른 밭 비교하면 너무 조그마죠? 에휴. 오, 벌었어. 요거는 빨간 무. 요것도 빨간 무. 네, 그거밖에 이게 답니다. 그나마 얘들이 좀 괜찮네요. 얘네들. 그쵸? 무는 되게 잘 자랐죠? 애벌레. 아, 그렇게 배추잎나비 애벌레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구멍 숭숭 뚫렸잖아요. 여기 숨어있는 애들 다 잡아줘야 되고요. 제가 벌레 만지는 거 싫어해서. 나뭇가지 잘 됐다. 벌레 엄청 많아요. 이게 이런 데 막 숨어있어요. 우와! 엄청 커졌죠. 어우, 엄청 통통해. 야, 나와라. 으아, 또 있어. 아씨, 깜짝이야. 벌레 무서워하시면서 농사. 벌레. 어, 쓸었어. 오우, 여기. 엄청 크죠? 농약 살포가 안 되거든요. 유기농 약재는 살포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농약을 안 뿌리고 벌레를 잡아줘야 된대요. 매일매일. 어, 근데 매일매일 어떻게 잡아? 3일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. 좀 회사에 늦게 갈 때도 있지만. 농사 지으면서 알았어요. 정말 얘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 같아요. 아, 되게 멋있는 말인데. 농부 잔인하세요. 아, 여보세요, 형님. 아, 저 운전 중이시구나. 전화통화 가능하세요? 아, 예. 제 농사 자랑도 좀 하고 어떤지 농부님께 좀 평가 좀 받으려고. 배추. 그래. 배추. 아, 배추. 이거 8월 중순에 심었는데 애들이 안 자라요. 거름이 없나 보네. 거름이. 아, 그렇지. 거름이 없는 거지. 지금 이래. 행재했구만. 예? 벌레만 행재했어. 그래도 배추 몇 개는 좀 했어요. 얘네들 김장을 해 먹을 수 있을까? 아니, 어림턱없지. 그러니까요. 어림턱도 없어요? 쌈채를 먹어. 쌈채를. 그래도 무는 잘 됐죠? 그래, 무는 잘 됐네. 오. 점수를 주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? 제 텃밭? 자주 찾아서. 찾아와서. 네. 작물하고 그 대화도 하면서 흔적을 다 기다려야지 작물이 잘 되지. 심어놓고 방치만 하니 될 일이 있나. 자주 왔어요, 그래도.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.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. 네. 수학이 반이라고 50점 줄게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우, 이게 무 엄청 크죠? 야, 어? 쑥 뽑히네? 이게 뭐야? 야, 너 어떻게. 야, 이게 쑥 뽑히는구나. 아, 저 처음 뽑아봐요. 무는 처음 뽑아봐요. 와, 근데 이게 다 구멍이 났어. 이게 뭐야? 아, 이게 맛 없을 것 같은데? 야, 내가 어떻게 이런 애들을 키웠지? 야, 얘는 진짜 크다. 어휴. 아, 얘들 안 돼요. 얘들은 우리 애하고 이번 주말에 뽑을 겁니다. 나머지는. 아, 오우.
꽃밭 산 지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. 아직 뭐 농부라고 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긴 한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요. 흙 만지는 재미? 요즘 재택근무 하잖아요. 그 통근 시간, 그 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텃밭에 와요. 수확도 하고 님나무 우유도 좀 뿌려주고 벌레 잡아주고 흙 만지는 게 너무 좋거든요. 까끌까끌한데 진짜 노동한다는 느낌? 기분도 너무 좋고 개운하고요. 아무 생각 없이 벌레들 잡아주고 수확도 하잖아요. 아 편하네요. 우와 또 있어. 농사가 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.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다 무 하나가 뭐 이렇게 비싸 막 이랬는데 파프리카 엄청 힘들어요. 고추 쉬운 줄 알죠? 다 썩어. 제가 모종 하나에 3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겨우겨우 심어서 하나 건지고 이랬는데 그 파프리카가 막 이따만한 애들이 제게 몇천원? 너무 싸지 않아요? 아 농산물가 비싸다 함부로 못 말하겠구나. 여기 들어가는 로고가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즌2 하고 나니까요 농부님들 만나는 건 정말 좋았는데 콤바인도 제가 몰아보고요. 콤바인 차 소한테 먹이도 주고 타가도 따보고 그랬는데요. 일하는 건 너무 좋아요.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아. 근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쌀 농가를 갔는데 기후위기에 뭐 도열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? 그리고 과수 거기도 힘들고 낙농가도 힘들잖아요. 옛날에는 그냥 뭐 작물 어느 지역 돈 이런 걱정만 좀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 기후가 이제 뭐 하늘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 하지? 아 진짜 뭐 해야 되죠? 모르겠어 나도. 시즌3요? 뭐 시즌3야 시즌3는 둘째치고 귀농은 할 수 있을까요 내가? 아씨 큰일났네. 주말에 다시 텃밭을 찾았다. 아이가 직접 작물을 수확했다. 자연과 함께하는 아이를 보니 흐뭇했다. 너를 데리고 아빠는 귀농할 수 있을까? 오